그 후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. 야, 이게 철이 도대체 말이야. 어떻게 해서 암모니아 합성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까? 질소 분자 두 개하고 수소 분자 세 개가, 네 개가 동시에 기체 중에 와서 충돌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네 개가 공중에서 와서 동시에 만나야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철이 철 표면에서 이 질소와 이 수소 분자들을 갖다 끌어들여서 표면에 붙여버려요. 그러면 그 표면에 붙은 질소와 수소는 이미 기체가 아니죠. 그래서 표면 위에 농축이 돼서 그 위에 단단히 붙어 있다가 거기서 수소는 또 다시 원자들 두 개로 구성된 수소가 원자가 쪼개져 갖고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떨어져 나가죠. 그리고 질소와에 가서 부딪히고 또 거기서 반응이 나는 거예요. 기체 중에 네 개의 분자가 동시에 충돌해서 반응하는 확률은 거의 없지만 표면 위에다가 이렇게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를 같이 붙여놓고 거기서 수소를 다시 원자로다 쪼개놓고 그 쪼개진 수소는 굉장히 활성이 높잖아요. 그래갖고 그것들이 반응을 하니까 암모니아가 표면 위에서 생기는 거죠. 그러다가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표면하고 더 이상 오래 거기 머물릴 이유가 없죠. 암모니아는 표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. 그래갖고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기체 중으로 가는 거예요. 이런 게 촉매의 원리가 이제 그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 후에 여러 가지 다른 반응에 이제 적용을 한 거죠. 1950년대에 들어서서 촉매를 이용한 여러 가지 석유화학 공정의 개발로 플라스틱 시대가 열려갖고 온갖 플라스틱을 쓰는 풍요를 누리게 됐죠.